B560MA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도 코익한테 대여를 받았습니다. 돈을 받은 건 없어요. 자, B560MA는 아직 가격이 없네요. 사실 제가 제일 하기 싫은 유형의 제품이 가격이 없는 보드예요. 얼마에 팔겠다는 건지 알아야지 이걸 하지. 하나 많은데 전원부만 한번 뜯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모스펫이 지금 이 상단 쪽은 CPU에 할당되진 않을 건데 그러니까 방열판이 없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거 이 하이사이드 지금 하나랑 로우사이드 두 개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애들이 그렇게 좋은 유형의 제품이 아니라는 얘기는 제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보드 방열판 한번 분해해 볼게요. 보드 전원부 찍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런 이제 드라이버 보스가 아닌 제품들은 발열이 아마 엄청 높을 거예요, 생각보다. 자,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이사이드 이거 하나랑 로우사이드 이거 두 개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모델도 다르네, 앞에 거도. 난 얘랑 얘가 지금 같을 줄 알았는데 이 적혀있는 모양도 다르네, 이거. 여기 좀 기대외로 돋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야, 이거는 오 칭찬. 요거 하나 칭찬할 만하네요. 이건 인정이다.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방금 이 M2 방열판을 제가 위에서 뗐잖아요. 이 위는 지금 보시면 여기 M2 PCIe 4.0이에요 10세대 CPU를 사용하게 되면 요걸 못 써요. 그러면 이 방열판이 여기에 장착이 안 돼야 되잖아. 보통은 안 되든가 달기 X 같은가 둘 중 하나였거든. 근데 봐봐, 이런 게 기본이에요. 네. 분해해서 바로 다르니까 바로 되잖아. 이러면 방열판을 쓸 수 있잖아. M2 방열판을 쓸 수 있다, 10세대도. 이거는 뭐 인정. 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때까지 사실 당연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아수스가 이제 이런 디테일을 신경을 쓰는구나. 그러니까 아수스가 뭐 사실 제일 잘 나가는 회사일 수밖에 없는 게 아수스는 이제 이런 디테일을 신경을 쓰긴 쓰네. 바이오스는 현재 더 없습니다. 네, 더 없네요. 이해 안 되지만 자, 그러면 리얼벤치 돌려봅시다. 클럭이 무너지는지부터 봐야 되거든요. 클럭이 무너지는 모습은 아니네. 야, 이거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보드에다가. 와,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야, 왜 지금 이렇게 놀라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드 전원부가 460MA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졌네요. 460MA는 개쓰레기였는데 야, 560MA는 제법 괜찮은 보드가 돼서 돌아왔네. 클럭 전혀 안 무너집니다, 지금 보니까. 온도 유지가 관건인데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좀만 더 기다려 볼게요. 예, 이거 8분 정도만 더 기다릴게요. 자, 일단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 보드를 사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던 상황인데 보드가 전 제품의 전 세대에 비해서 완전히 개선이 됐어요. 이 B460MA라는 제품이 사실 그 코잇이 하던 거였거든요. 그때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못쓸 수준이라서 이거 제가
완전히 쇠기를 박았었어요. 근데 요번에 외형이 완전 똑같은 제품이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아무 기대를 안 했었거든. 아수스가 이거를 좀 신경을 썼나봐요 진짜로. 네, 완전히 다른 보드예요 지금. 놀랍다 싶을 정도로 다른 보드예요. 네. 전엔 100도를 찍어서 3분도 안 돼서 100도를 찍는 걸 보고 내가 포기했거든. 아 지금 괜찮은 거예요 이거. 와 B560MA는 제가 좀 전에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예, 진짜 다른 게 방열판 일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완전 다른 제품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예, 단순히 방열판 크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방열판 크기도 크기지만 졸음부 모스펫이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외형이 되게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제품이에요. 전 제품 B460MA는 솔직히 말해서 개 같은 제품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뻥아치고 1900에 전력전 해제를 하면 3분도 안 돼서 100도를 찍었어요. 진짜 제가 내보내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빌려놓고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야 이거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빌렸거든. 근데 오 아수스가 지금 비보드를 보는 시선을 제가 방금 느낀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재밌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수스가 이제 저가형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분명히 드라이버 모스가 아니야. 드라이버 모스가 아니라 하이사이드 로우사이드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900을 지금 전력전 해제를 해서 실제 전력 소모량이 180W에 달하는데 버티고 있어요. B560보드 MA 제품 저가형인데 사실 얘는 저가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1700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전력전 해제에서 1900 같은 경우도 이제는 얘로도 할만해. 조금 부담되는 느낌이긴 하지만 할만합니다. 이 정도면 할만해요. 이야 대단한데요 이거. 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수스가 이 가격대 제품에다가 이런 공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와 제품이 달라졌어. 네. 야 얘는 추천할 만합니다. 네, 가격이 문제인데 그 가격이 이제 얼마에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 B560MA는 가격이 아직 지금 갱신이 안 된 상태예요. DB만 올라와 있고. 근데 아수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거 무조건 가야지. 안 그래? 와 대단히 놀랍습니다. 제가 이 보드가 1900을 버틸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어요. 네. 가격이 부디 좋길 바랍니다. 네. 가격만 좋으면 이 제품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하여튼 클럭 다운도 전혀 없고 전원부 온도가 좀 빡빡한 편이긴 하지만 솔직히 2급대에서 이런 성능 아수스에서는 난 기대 안 했었어. 근데 이야 이거 웬일입니까 이거.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은 B560MA였습니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